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오늘 열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도의 이슬람교 제2종교로 1억 7천만 명. 이제 인도가 힌두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슬람 또한 막강한 교세를 자랑합니다. 인도의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은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의 예배드리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쟁쟁하게 울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알라 신에게의 예배는 전 삶을 지배하는 일상사입니다. 무슬림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첫 번째 기도를 올리고 정오, 오후, 석양 즈음, 잠자기 전 이렇게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리지요. 지금 이 아래에 보이는 그 그림이 이제 타지마할이라고 그래서 아그라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는 이제 왕이 자기 그 죽은 부인에 대한 말하자면 이게 묘지요, 묘. 이게 이제 이슬람 스타일입니다. 이슬람은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이고 인도의 전체 인구의 14% 이상으로 1억 한 7천만 명 정도가 되죠. 얼마 안 있으면 2억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 무슬림의 대다수는 수니파에 속하며 시아파는 소수파를 형성합니다. 이슬람에는 이제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수니파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죠. 이란 시아파고 이슬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 인구를 갖고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슬람은 전 세계에 18억 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무슬림은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사헬이라고 그래서 사하라 사막의 경계를 떠난 말에서 북쪽으로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남쪽으로 수단 지역에 이르는 아프리카 영역 및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도 뭐 불교가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옛날에는 이제 불교였지만 지금 다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있습니다. 무슬림의 3분의 1은 남아시아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파키스탄은 세계 인구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은 또 몰디브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및 방글라데시에서 지배적인 종교이고 인도는 무슬림 국가 이외의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로 수니파는 신의 말씀인 꾸란과 함께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관행을 의미하는 수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 아랍어로는 아글 알 순나 순나의 사람들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수니파라고 이제 합니다. 수니파는 대체로 아부 바르크를 비롯해 선출과 충성서약에 따라 즉위한 4대 정통 칼리프를 인정하고 4대 이슬람 법아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 후계자인 칼리프 알리 및 그 후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에 바탕을 놓듯이 수니파 형성에도 칼리프 제도 확립과 보유, 아랍 민족의 우월권 확보와 같은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보면 인도의 이슬람은 이제 수니파로서 정통성을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에는 언제부터 이슬람이 수용됐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형성됐죠. 이슬람 원래 아라비아 종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랍 해안 무역 항로를 따라서 구자라트, 케랄라, 벵골 해안 도시들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그 아라비아 해를 거쳐가지고 무역 항로를 따라서 인도 구자라트라든지 저 남쪽으로 하면 케렐라 또 이쪽으로 이제 벵골 해안 도시들에 이제 전파되었다 보고 이슬람이 육로로 인도 아대륙에 상륙한 것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꽤 이른 시기에 이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남서부의 케렐라주 해안 도시에는 629년에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종교란 것은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7세기부터 인도 일부 해안 도시에 모스크가 세워진 것은 아랍 상인들만을 위한 신앙이나 모임 장소로 활용되기 위한 하나의 해외 공동체 성격이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의도를 갖고 인도 해안 도시에 전파되었다고 그런 얘기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본격적으로 인도 북부에 소개된 것은 몇 세기 후인 12세기 무렵부터죠. 남쪽 해안으로는 뭐 7세기라고 하지만은 그건 그렇게 뭐 번성한 것은 아니고 인도에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본격적으로 이제 퍼진 것이 12세기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아랍 제국은 약 720년에 현재의 파키스탄 근방을 병합했고 무슬림 통치자들은 국제 무역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712년 아랍 제국은 무함마드 빈 카심은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인 인도 영토 대부분을 정복을 했다. 이런 얘기고 우마야 왕조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신드주에서 북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 있는 알만수라에 있는 아신들을 이제 수도로 삼았고 힌두교도인 라지푸트족이 승리한 라자스탄 전투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투 이후에 그들의 확장은 주춤해졌고 몇 세기에 걸쳐 북서쪽 지방에서 수많은 단명한 이슬람 왕조들이 세워졌다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이미 케렐라와 같은 남인도 해안을 통한 교역으로 수세기 동안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아랍 반도에서 온 소규모의 무역상들이 정착하여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종교로서의 전파 의도를 갖고 인도 아대륙에 들어온 것은 12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의 구르에 있던 투르크계의 이슬람 왕조인 고르 4왕조가 북인도를 침공하면서부터입니다. 고르 왕조는 처음에는 가즈나 왕조에 속해 있었으나 차차 세력을 얻어 1186년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북인도에 걸친 영토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가즈나 왕조는 원래 불교 왕조였으나 이슬람으로 이미 개종한 왕조였습니다. 이후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로서 인도 아대륙에 이슬람을 전파하고 착근시키는데 65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벵골 술탄 왕조, 데칸 술탄 왕조, 아프간 무슬림 왕조도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라는 종교는 인도 아대륙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힌두교와 무슬림은 통합 또는 각축을 벌이면서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인도 아대륙의 경제, 정치와 문화 활동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의 종교와 문화로서의 이슬람은 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불교는 800년간 동맹을 하게 됩니다. 반면 힌두교는 이슬람과 통합 또는 부대끼면서도 존립해왔고 브리티시 인디아 통치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그나마 존립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슬람 왕조가 인도 아대륙에 세워지면서 불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기 전인 굽타 왕조 시대 말기부터 이제 불교가 약간 쇠퇴의 요소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불교를 후원했던 왕조가 힌두, 브라만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지원이 서서히 약해지고 훈족, 트르크, 몽골, 페르시아 등의 침입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날란다 대학의 파괴와 불교 박해,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경쟁 등에서 불교는 설자를 이뤄갔으나 그나마 불교 강세지게 된 벵골 지역이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날란다 대학, 비크라마 실라 승원대학, 오단타프리 승원대학의 파괴와 동인도 지역이 불교 박해와 승려들의 불교 수행이나 신행활동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불교가 어쨌든 뭐 12세기 전까지는 인도에서 존재했고 비록 또 힌두 왕조라고 할지라도 불교를 갖다 이제 후원하고 그랬지만은 12세기가 되면서 이슬람이 무슬림 군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불교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 또 그 이전부터 약간의 불교가 이제 쇠퇴하는 그런 요소가 없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세기 이런 학살과 박해에 의하여 불교는 인도와 대륙에서 서서히 쇠멸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무려 800년 동안 불교는 긴 동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면에 이슬람은 인도와 대륙에서 승승장구했고 오늘날 1억 7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인도 아대륙이 1947년 종교 문제로 이제 갈라지기 전의 파키스탄 인구 2억 명과 방글라데시 1억 5천만 명을 플러스 한다면 5억이 넘는 무슬림 인구가 인도 아대륙에 있을 뻔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인도가 지금 원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하나의 인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그 대영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1947년 종교 문제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이 처음에 갈라졌고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도는 이제 힌두교.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이 사파키스탄이 있고 지금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거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에서 그냥 방글라데시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이제 국가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1억 한 7천만이 있고, 파키스탄에 2억 명, 방글라데시가 1억 5천 명. 그러니까 한 5억 명이 지금 되는 겁니다. 무슬림 인구가 말이야. 인도의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는 그랜드 머프티라고 이제 부르고, 머프티는 이슬람교의 율법학자 가운데서 선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 시대에 처음 칭호가 부여되었고, 인도 이슬람 공동체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된 무슬림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현재 인도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수장인 그랜드 머프티는 2019년 2월에 취임한 쉐이크 아부바크르 아메드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가 이제 그 종교였고 인도 종교였고 지금은 이제 불교가 이제 사라져 버렸고 소수 종교가 되어 버렸고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특히 힌두교, 이슬람교가 이제 주류 종교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됐다. 지금 현대 인도는 말이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지도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 우리나라도 고대 시대에는 불교였고 또 조선 시대에는 이제 유교가 성했고 지금은 이제 다종교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인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도. 자, 인도의 종교와 불교 얘기 10번째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